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죠. 보시면 예. 코스피가 그동안에 워낙 그 일본 규제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가요. 또 아래 공포 때문에 또 떨어졌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반등해 주는 모습을 코스닥도 오래간만에 올라오면서 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역시 중소형주가 강한 장입니다.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규제로 인해서 2차 규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수혜가 지금 놀아좀 이번에는 오늘은 그 반도체 소재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것이 일본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막스 매물대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그 기관들은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4분기까지 쭉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역시 동진세미캠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실적까지 서울브레이나 동진세미캠은 실적까지도 개선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그동안에 갔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파트론 같은 경우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아프게 많이 세 번에 걸쳐서 공매도로 인한 세력들이 예,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번에 걸쳤죠. 그 다음에 오늘 오래간만에 쇼크버링이 누르면서 50원 겨우 좀 아침에는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50원 올리고 말았지만 역시 얘네들도 누구죠? 파트론 역시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고요. 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로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CNEX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MCNEX 오늘의 핫한 종목은 제가 우리 유련들을 샀다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좋은 종목이 있죠. 역시 탄소섬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강하게 탄소섬유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탄소섬유 관련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금 탄소섬유를 만들고 있는 두 기업이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카본이고요. 그렇죠? 또 원사를 만드는 기업에서 한국카본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또 하나 이제 그 효성 첨단 소재 첨단소재가 원사를 만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무저 이 종목을 매수했으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우리 유리원을 매수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해라. 반등해지면 추가 매수를 더해라 그랬는데 오늘 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것이 이제 탄소섬유 관련주로다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래서 효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효성의 그 자회사인 그 첨단 효성 첨단 소재가 이 기업의 그 탄소섬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효성에서 뭐 분리해 나왔기 때문에 예, 효성 역시도 잘 가고 있죠. 오늘도 효성이 지금 돌파하려고 강하게 그래서 이게 탄소섬유가 강철에 비해서 무게는 4분의 1이고요. 그죠? 또
그다음에 강도는 10배 이상 되는 탄소섬유가 이것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주항공 소재라든지 스포츠 레저용품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효성 그 뭐죠? 이 첨단 소재에서 만드는 그 수소차 탱크, 수소 탱크를 이미 현대자동차하고 합작해서 이것을 지금 금년 말까지 실험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따라서 총을 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실험을 끝내고 탄소섬유라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압 용기용 탄소섬유를 납품해 왔는 효성에서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수소차에 반드시 탱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이제 효성뿐만 아니라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 누구냐 하면 한국카본이죠. 한국카본이 그 영하 40도 이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본행제를 한국카본이 역시 일본 기업하고 지금 몇년 전에 한번 그죠?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 탄소섬유 관련주가 이렇게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종목도 여러 가지 뭐 많은데요. 다 그걸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서 두 종목, 그죠? 뭐 일지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기업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 두 종목.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효성 첨단 소재 정도는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으니 거기에도 뭐 아진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죠? 특히나 이제 그 한국카본하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정도는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번에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은 거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소재가 이번에 얼마를 냈냐? 제가 적어 놨었는데 어디 갔는지가 안 보이나요? 그 실적까지도 개선되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대화. 예. 이번에 2분기가 471억을 냈으니까 1분기에서 실적 개선은 조금 못됐습니다. 그렇지만 4, 4분기까지 본다면 현대차하고 아마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실적이 3분기, 4분기부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제 2분기는 1분기만은 조금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래서 이 좋은 종목을 한번 장기적으로 간다면 나쁘지 않을 나쁜 것보다도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LNG 가스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앞질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수주가 아마 금년 말, 11월 달에 결정되는 것이 카타르의 40척, 그 다음에 아말 프로젝트가 있고,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LNG 가스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업이 서서히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오늘 강하게 올 바닥에서 올라쳤지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죠? 또 현대중공업이라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한국해양, 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종목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 아니 저기 한국조선해양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이 벼르고 있죠 중국에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이 종목이
대규모로 커짐으로써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협업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조선과 현 한국 조선의 양이 합병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중국에다가 자료 제출해서 승인해달라고 일단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뭐 노골적으로 매스컴에서 우리 승인 안 해주겠다 이 정도로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하고 나면 또 유럽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이니까요. 거기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럽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일본이 쉽게 넘어가질지는 조금의 좀 미지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자로 만약에 살아나간다면 어쨌든 이 LNG 가스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1, 2년이 만약에 11월 달에 카타르가 40척을 만약에 우리나라 3사에다가 밀어줘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돈이 들어온 2021년 정도부터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선행으로 한다면 2020년이 지나면 뭔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을 가는 것은 급하지는 않죠. 그래서 실적 개선되는 걸 보면서도 선행으로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에 또 문 대통령이 무슨 발언하면서 대북 수혜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대북 수혜주들이 뭐 역지사지로 봐야 된다. 한미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서의 20몇 날인가요? 한일 외교장관이 20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갈리면서 이것이 어떤, 어떤 효과를 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해소될 것은 당장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간다면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은 괜찮지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그야말로 북한의 관련주들이 급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이면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날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은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 계속 오늘 강하게 3, 4. 그러니까 조선업의 강자가 세 종목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이제 5G 장비주들이 오늘은 요즘 계속 좀 쉬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신규로 사는 것은 저는 막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좀 더 잘 지켜보면서 차익 실현할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탄소 섬유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하고 한국 카본 정도는 꾸준히 들고 간다면 괜찮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계속 나빠질 거냐? 이것은 일단 뭐 21일 날 베이징 회담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나쁠 것으로 생각했지만 물론 이제 당장은 경제 GDP 성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인가요? 1.9까지 낮췄습니다. 성장 속도를. 골드만삭스에서 1.9까지 낮췄지만 이것은
경제 자체로는 일본도 굉장히 지금 한국에 수출한 거 7.1%가 떨어졌다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일본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도 경제 성장이 어렵고 일본도 어렵겠지만 우리보다도 일본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번에 올림픽에 있어서도 보안 문제가 가장 첨예가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세 개 회사 정도가 와서 지금 보안 문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카드 문화가 돼 있질 않아서 현대카드가 아마 일본에 가서 지금 올림픽을 대비한 카드 문화를, 그래야 외국인들이 갔을 때 그 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은 현금 주로 쓰고 카드를 안 쓴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또 가는 문제가 됐고요. 세 번째 수질 문제가 올림픽에서 장장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이번에 그 예비적으로 올림픽 전에 한번 수영을 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옮겨서 만약에 오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서 수영 경기를 중단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면서 일본이 생각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은 일본을 따라가기 아직 멀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반도체도 뭐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세계에서 반도체 세계 회사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결국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마지막 나눔 도시바 역시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가 또 이번에 대규모 LCD 기업이 지금 적자가 엄청나서 대만 기업에서 수요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투자했다가 발을 빼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일본 경제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봤을 때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응원을 하고 좋은 일 쪽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아마 기준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첫 번째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대기업들은 자꾸만 기술을 갖다가 뺏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협업관계를 맞아가면서 중소형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다. 그런 협업관계를 갔을 때 이게 기술 종속이 안 되면서 더 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공한 기업을 자꾸만 키워줘야 대기업과 협업관계 되면서 더 큰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기업들이 그저 중소기업 기술 개발해 놓은 걸 갖다가 이제 알아놓고는 뺏어가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형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죠.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그 다음에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문제. 당장 이제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서버를 만드는 데 있어 뭐 용인시에서 님비 현상을 벌려서 결국은 서버를 만들지 못하는 엄청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다시 또 1년간 딜레이해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아우성 치는데 용인시에서 님비 현상을 벌려가지고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대한 아직도 그죠 이것을 빨리 뭔가가 정부 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데서 지원하면서 기업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동업해서 간다면 시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치가 커지는 건 결국은 당장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역시 그런 기업들은 수익을 주면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부실 종목을 사는 것은 절대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다 보면 그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
그죠? 뭐, 한 달에 커피, 하루에 커피 한 잔씩 갖다 만 원씩 갖다 투자하지 말고, 사지 말고, 커피를 마시지 말고, 그돈 갖다가 주식을 꾸준히 사서, 이제 20, 30년 후에 여러분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동업자 정신이고, 워런 버핏이 말하는 돈 버는 지름길인데, 사실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이게 후배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걸 가서 딴짓만 했으니, 자, 현대차요? 예. 그러면 유한양행을 한번 보자고요. 유한양행을 사서, 예, 지금 뭐 기술 수출 두 건이나 했는데 올라가진 않았죠? 그러면 유한양행 과거 들어가서 85년대 아버지가 주식을 사줘서 유한양행을 들고 와서 지금 부자가 됐다는 와이드 교수의 뒤돌아보면 그죠? 85년도에 대학생 때 주식을 사줬다는데요. 그럼 지금 이게 몇 년이 됐습니까? 2020년이라고 가정하고 그죠? 2010년, 그다음에 2000년, 35년 됐나요? 만 35년에 얼마요? 상상 초월입니다. 만 프로가 넘지요. 만 프로가 넘나요? 그러면 도대체 1,000만 원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담으면 107억이 된가요? 야, 부자가 저절로 되는데 주식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갑니다. 그죠? 나를 쉼없이 흔들고 가도 역시 끝끝내 보유한 사람은 그죠?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서 제가 그래서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망할 수가 있나요? 부실 종목을 어떻게 급등돼 나가서 상한가를 먹겠다고 그것을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 있지만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은 망하라고 때밀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 프로 간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겨우 100명 중에 5명이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부자 되는 길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동업하기 위해서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된다는 사실. 기업은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좋은 기업을 매서 모두가 부자 되는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다시 버립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탄소섬유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해 드렸으니까 또 좋은 소식으로 수익을 아마 괜찮게 났을 것으로 봅니다. 제 강의 유튜브를 잘 들은 사람은 효성 첨단 소재를 사서 오늘 짜릿한 수익을 먹었을 것 같은데요. 잘 빨리 급등내서 자르지 마시고 중장기로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키우는 이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 열심히 들어서서 더큰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